대상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을 위해 설명드려 주세요. 이 정신머리가 조금 이렇게 부풀리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당시 그 존 씨나 그때 당시 위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던 크고 훌륭한 마음이, 당시의 어떤 욕망이, 이 아름다운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크고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 아름다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글래머 가슴이나 가장 큰 눈,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고귀한 정보도 잃어버리고 그런 욕망만이 풀어진 모습을 자기를 보여주고, 얼굴은 없지만은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또 한 번만 더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고 화려하게 표현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욕망만이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또 그게 묘하게 또 아름다움을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경계 지점에서 작품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작품 설명하셨는데 대상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가고 자고 아직도 살고 있고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뭐 미술을 전공해야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좀 꾸준히 해왔었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계속 미술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예우수상을 받는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때 이제 파나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다른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다른 곳에 그 일기에 대한 저 그림을 아 그래요? 우리 보충 학생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의 그림은 뭐예요? 이제? 제 그림이요? 예, 그림에 대한 인생에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아직 그림이 어떻게 할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어떤 일이 있다도 결국 포기하지 않을 거죠? 네. 아, 그럼 앞으로 계획을 다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졸업하고 계속 작가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제 작품은 이제 인간의 의지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그 형상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기록해놓고 제 스스로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그렸다는 거죠? 네. 예. 이번에 축구할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부천에서 이렇게 청년이 한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가 예. 주어져가지고. 예.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부천에서 쭉 그림을 그리셨나요? 부천에서 쭉 그린 건 아니고요. 네. 네. 초등학교를 부천 쪽에서 졸업을 하셨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 나오고 앞으로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이제 뚜렷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작품 활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원래 있는 작품인데 이게 원래 그 속도상이에요. 처음에는 누드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누드화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그런 메시지를 넣으려다 보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넣는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뭔가 되게 그런 인풋트가 있으니까 아 되게 신선하다. 뭔가 징그러운데 뭔가 이렇게 상상만 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 개인적으로 돼지 껍데기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돼지 껍데기 먹으면서 부상하신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또 저는 돼지 껍데기를 항상 좋아했는데 이런 작품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좀 못 먹겠더라고요. 죄송하죠. 저 돼지 껍데기를 드셔가지고 피부가 좋아졌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많이 만지고 있어요. 작품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약간 이런 뭔가 사회적인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사회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원래 그런 거였어. 제목이 원래 나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지만 하지만 무신같은 거잖아요. 이게 좀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설명하기에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다음 작품을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 싶어요. 우리 작가님도 채식주의자인가요? 저 부모님께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돼지 껍데기는 좋다 이거네.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제목에서 좀 드러나는데 야생마늘을 가지고 남장을 갖다가 이랑 뒤에 야생마늘처럼 표현하는 상태에서 약간 흥정범마 같은 느낌을 주는 상태에서 그 제목이 자유를 지킬래라는 제목이 그게 선택감이죠.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버릴 수 밖에 네, 자유를 버릴 수 밖에 없어서 네,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싶어서 말을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그림에도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가요? 아, 저는 내용은 같은데 네. 표현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수정이나 아니면 팀이나 뭐라든 간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수건에다가 내가 이제 컬러를 갖다 놨는데 소재는 쓸 수는 있지만 그림 자체는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대신 소재가 아니라 내용 정도 그렇게 사람이나 사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소년으로서 고민이 있나요? 그림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좀 있죠? 어떤 고민이 있나요? 일단 뭐 어떤 경제적인 거가 조금 가장 어떠가는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안 해도 대중들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에서 얼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얼만큼 무언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